얼마 전에 친한 후배 한 명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자녀 교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후배가 결혼을 늦게 한 편이라서 자녀는 언제쯤 가질 계획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남편이 아이 갖기를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별로 추천할 만하지 않다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를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행복하고 밝게 키우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자녀로 키울 자신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제 주변의 한 청년은 10살짜리 아이에게 영어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명문대 교육학과를 다니고 있고 해외 유학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자기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해서 별로 가르칠 게 없답니다. 그런데도 그 엄마는 눈만 뜨면 아이에게 뭘 더 좋은 걸 시켜야 될까 고민하면서 온갖 좋다는 사교육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학이 되면 아예 한 달씩 아이를 데리고 영어권 나라에 가서 살다 온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이 믿는 가정이든지 믿지 않는 가정이든지 공통적으로 가진 목표는 자녀를 잘 공부시켜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가서 다른 아이에게 기죽지 않도록 자녀에게 좋다는 것을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물질적인 행복과 성공이 가정의 목표가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더구나 믿음의 가정이 세상 가정과 똑같은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도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삶의 좌표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가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척, 위선을 떠는 게 아닙니다. 또 속세를 떠나서 목회자나 선교사 가정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서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이라도 계속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가정입니다. 왜 우리 가정의 목표가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유를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꽃길만을 밟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보죠. 성경에서 요셉은 보기 드물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온 세상을 기근에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신앙만 좋으면 세상에서 낙오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 우리를 비교와 경쟁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행복이나 성공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을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직인데 원하는 거 다 누리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의 가정과 비교하면서 속상해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룩에는 이런 비교나 경쟁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거룩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성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금 좀 더 거룩하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나 동일하게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가정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그것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이 우리 삶의 지속성과 또 영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커리어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또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리어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껏해야 50대가 되면 대부분 사라질 것을 위해서 훨씬 더 오래 지속 가능한 생명을 양육하고 기르는 일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제 남편이 40대에 미국에 가서 교육학 박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접고 한국에 돌아와서 늦둥이 딸을 얻었습니다. 만약 지금 저희에게 박사학위와 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딸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더욱 삶의 불확실성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가 있고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도 내일의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고 영원히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행복만을 브레이크 없이 추구하는 이곳에 살면서 우리 아이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이 거룩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자들로 둘러싸인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은 거룩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배운 세속 학문까지도 거룩하게 승화시킬 수 있었고 세상의 어떤 전문가들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지혜와 통찰을 가진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